죽음은 바람과 같지 늘 내 곁에 있으니. 장막이 찍힌 순간부터 넌 씨발 뒤진겨. 알았어? 신짜만 주시면 되는겨. 렉사이 미디어 게 안 보냐? 누가 봐도 신짜 우상인데 이거. 그 와중에 정글링 지리고 이거 너 못 들어가 이러면은 렉사이 여기 안 봐주면은 이거 못 들어갑니다 진짜로. 진짜 들어오면 답도 안 나와가지고 전멸 빠지고 다 빠지고 뒤지는 게 그냥 이 집도 아리한테 이제 좆되는 게 허락받고 싶어서 먹어야 되는 그런가. 내가 말했잖아 이 씨발 개씨발 여기 보라고 여기 보라고 했잖아 답도 안 나온다고 렉사이 보소 말했죠 여러분들 진짜로 답도 안 나온다고 진짜로 진짜 아 진짜 그집을 안 치고 신짜로 들어오면 답도 안 나와. 이 후픽이어서 어쩔 수 없긴 한데 신짜로 들어오면 이 답이 미래가 없어. 그냥 뒤져야 돼 그냥. 여기 여기서 보면 돼. 내가 보기에는 막구장막 개지렸고 와 사람 아니었고 6 물리면 꿀잼이야 꿀잼이야 꿀잼 개꿀잼 되는 거야 이거. 이거 한타 존나 안 좋아. 이거 레사이랑 나랑 존나 무리 들어간 거야 이거 게임.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이거 개우바야 진짜로. 아니 이거 진짜 개우바야 진짜로. 진짜 안 좋았어. 쓰레쉬 있는 상태에서 들어간 게 좀 오바였어 진짜로. 아니 궁은 좋았는데 포지션 진짜 안 좋았어. 쓰레쉬 있는 상태에 들어가가지고 무기가 조금 애매모했네. 미드 이렇게 대처를 안 해도 죽는다. 이거 이득은 용 먹었으니까 미드 대치 조심해. 아리 공속으로 들어온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후반에 지금 이 정도 원딜은 그냥 아리가 그냥 앞공 써도 되지. 개새끼야. 깔끔했어요. 자, 화면 터치 아주 상단에 엄지손가락. 솔직히 추천가. 이거 개불리는데 역전. 진짜. 바로 난타 싸움 대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터치 아주 상단에 엄지손가락 한 번씩 부탁드리고, PC분들 오른쪽 하단에 엄지손가락 옆에 있는 별은 채십니다, 여러분들.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판이었어. 급이었어, 진짜.